저희가 아까 먹었던 열쇠를 사용할 수 있을 것 같은 예상 위치가 지금 점점 가까워지고 있습니다. 여기에요. 창문 깨진 곳 바로 아래. 야! 이건가 봐! 어떡하지? 이건가 봐! 야 대박! 으야 댐이 있어요. 댐 거기를 갈 겁니다. 여기가 호수잖아. 얼어있는 호수인데 물이 흘러들어오는 곳이 있어요. 흘러들어오는 곳이 아마 이쪽일 겁니다. 이 냇가를 타고 위로 쭉 올라가면은 댐을 만날 수 있는데, 근데 저길로 가면 조금 위험하지 않냐? 저기에는 야생동물들이 굉장히 많고. 눈길로 갑시다. 철로 따라서 가면 되거든요. 야, 근데 진짜 제가 오늘 방송을 한 2주 만에 킨 거거든요. 유튜브만 보시는 분들은 잘 모르시겠지만 영상이 계속 업로드가 되니까 정말 감회가 새롭습니다. 2주 만에 이렇게 또 안 잊고 와주신 분들도 많고 너무 감사해요. 난 세상이 내가 활동을 조금이라도 멈추면 금방 나를 잊을 줄 알았어. 실제로 그런 분들도 많죠. 열심히 활동하시다가 잠깐 자리를 비웠는데 기다리는 사람이 없는 거야. 아 맞다, 이 사람 갑자기 사라졌었었네? 이러면서 이제 정말 오랜만에 복귀했었는데 그때 생각이 나는 거지. 복귀한 모습을 보고 그때 생각을 하는 거야. 사라졌을 때는 왜 사라졌지 이게 아니라 그냥 그대로 잊어버리는 그런 사람들도 있잖아요. 나도 그렇게 될 것 같았어서 너무 무서웠어. 다들 여러분들의 생활이 있고 바쁘시잖아요. 그래서 나는 그 잊혀지는 거를 막 여러분들의 잘못이라고 절대 생각하지 않아요. 그냥 그건 난 되게 자연스럽다고 생각을 하거든. 그래도 잊혀지면은 슬프잖아. 1년도 아니고 2주인데 그 사이에 있겠습니까? 하지만 왜? 뭐? 왜? 아니 미안해. 안 잊었어. 그래 잘했어. 조잡한 노고 감사합니다. 아싸 리볼버 채. 너 이리로 올라올 수 있어? 아니 너 진짜 이리로 올라오게? 너 와봐. 못 오잖아. 갔냐? 아 야 근데 여기 늑대 왜 이렇게 많아요? 이거 좀 위험한데? 한 마리만 보내버려요. 한 마리만 확실하게 쏴버리면 애들 다 도망갑니다. 한 마리만. 좋아. 오케이. 나한테 오는 거 아니지? 오케이. 자 빨리 파밍을 하고. 얘네들이 총소리에 놀라서 도망을 가지만 금방 다시 올 수 있거든요. 그래서 최대한 빨리 도망쳐야 돼요. 파밍을 끝내고. 아 저 도축하는 거 못해서 진짜 너무 아쉽네. 저기 한 마리 또 있네. 아 나 이제 세 발밖에 안 남았는데. 들어와. 빨리. 나 체온 너무 많이 떨어졌다. 아직 댐까지는 거리가 좀 있는데 괜찮을까요? 늑대 오기 도축 못 하냐고? 할 수 있지. 할 수 있는데 안 한 이유가 지금 얼어 죽겠으니까. 추위가 내 가죽을 도축하고 있잖아요 지금. 내 살가죽 다 벗겨지고 있잖아. 실시간으로 살려줘. 일단 여기 파밍은 멈출 수 없어. 뭐가 없네? 와 진짜. 아이 감사합니다. 뭐가 없기는커녕 에휴씨 플레임 즈놈의 주둥아리. 아 리프트님 감사합니다. 네. 잘 파밍하고 가요 알차게. 야 근데 우리 권총 먹으면 대박이겠다. 권총 총알 엄청 많지 않냐? 빨리 가자. 갈 길이 멀다. 자 참고로 이렇게 체온이 다 달면은 왼쪽 아래 하트 표시에 길다란 가로줄 있잖아요. 저게 생명 게이지입니다. 생명 게이지가 바닥이 나면 죽어요. 위쪽에 체온, 멀 정도, 수분, 배고픔 이 네 개 중에 하나라도 바닥이 나면은 생명력을 계속 갉아먹는데 이게 0이 되면 죽는 겁니다. 지금 조금 깎였죠? 뒤에서 왜 자꾸 부스럭 소리가 들리지? 뭐 있나? 그치 확실히 발적 소리 들리죠? 뒤를 못 봐. 잠깐만 일단 도망가자. 아이 파밍 나중에 하고 일단 갓댐으로 들어가. 여기에요 여기 갓터 수력 발전댐. 들어가 들어갔다. 아 나 똥마려. 아 너무 긴장했나봐.
여기가 가정집이 아니어서 좀 춥단 말이에요. 햄 안으로 들어왔는데 추울 수 있거든요. 너무 입은 게 없으면은. 다행히 그래도 제가 좀 껴입은 것들이 있어서 그래도 체온이 오르네요. 다행입니다. 자, 하나하나 다 뜯어보죠. 댐이 엄청 넓어요. 넓고 파밍할 수 있는 것들이 많기 때문에 아주 꼼꼼하게 살펴보셔야 됩니다. 여기에서 쇠지레 같은 거 하나 먹으면 정말 좋을 텐데. 이 뒤에 뭐 있을 것 같이 생기지 않았어요? 보통 이런 상자가 모서리에 덩그러니 있으면 이거 부셨을 때 바닥에 뭐가 있을 확률이 좀 있거든요? 부셔봅시다. 아무것도 없어. 45분만 날렸네요. 랜턴, 쇠지레. 지금 우리에게 가장 필요한 아이템 두 가지가 그겁니다. 아! 쇠지레가 없어서 잠겨져 있는 락커룸을 지금 못 열고 있어요. 그래서 쇠지레가 필요하다는 겁니다. 이 잠겨져 있는 것들도 잘 기억해뒀다가 나중에 쇠지레 먹으면 열로 다시 와야 돼요. 와! 변기물 존맛탱! 덜렁다크에서는 변기물이 굉장히 깨끗한 물 판정이기 때문에 부담없이 마실 수 있어요. 무게가 다시 무거워졌네요. 일단 무게 관리는 좀 나중에 하고. 염좌 질병 위험이 생겼다고는 하지만 당장 지금 걸린 건 아니고 그냥 위험입니다. 발이 삘 확률이 올라간다는 뜻이죠. 사무실 올라가 볼까? 일단 지하 살짝 보고. 지하에 뭐가 없거든? 혹시 모르니까 슬쩍 보고. 피곤하니? 좀만 버텨. 형도 지금 똥 마려운데 참고 있잖아? 어디서 하품을 늘어지게 하고 있어. 아, 그런 건 참지 말라고? 뭐야 이 의자. 오, 셋톱으로 이제 이 철 의자도 해체가 되나봐. 예전에도 그랬는데 내가 모르고 있었던 건가? 아, 예전에도 됐었어요. 내가 셋톱을 잘 안 써가지고. 철 쓰는 경우는 솔직히 덜렁다크에서 그렇게 많진 않잖아. 주변에 그냥 굴러다니는 쇠붙이들만 주워도 충분한 거라. 어? 리볼버 타냐? 아주 좋아요. 진통제 좋다. 진통제 아직 우리 하나도 없었지. 있었네. 버려. 진통제는 이렇게 많이 들고 다닐 필요 없어. 바람막이 재킷. 제가 아까 말씀드렸던 방풍에 대한 이해를 가장 절실하게 표현할 수 있는 게 이 바람막이 조끼입니다. 얘가 보호는 전혀 안 되는데 방풍이 되게 잘 돼요. 그래서 바람이 많이 불 때는 얘가 능력이 엄청 발현이 많이 되는데 바람이 안 불면은 쓰레기죠. 버리고. 고철. 제가 아까 말씀드렸던 쇠톱으로 해체를 했을 때 얻을 수 있는 재료 고철입니다. 고철은 꽤 무겁거든요. 그래서 많이 안 들고 다닙니다. 딱 하나만 있으면 돼요. 이 엘리베이터는 작동이 안 됩니다. 이번 패치로 작동할 수 있게 바뀌었을려나? 좀 궁금하네. 전력이 안 들어오는데 어떻게 작동을 시켜요? 밤에 가끔 오로라가 뜨는 때가 있는데 그럴 때 건물에 전력이 들어옵니다. 여기 지금 뭐 쓸 수 있는 전자기기가 아무것도 없지만 한밤중에 오로라가 뜨면은 이런 전기줄에 막 스파크도 튀고 모든 전자기기는 아니고 불이 들어오는 게 몇 개 있어요. 그중 하나가 이런 컴퓨터고 컴퓨터에서 숨겨져 있는 비밀 문서를 읽을 수도 있습니다. 스파크를 밟으면은 감전이라는 상태 이상이 걸리는데 굉장히 치명적으로 안 좋아요. 화상 데미지와 막 생명력도 굉장히 많이 깎이고 진짜 위험해지니까 스파크 칠 때는 절대 가까이 가면 안 됩니다. 레이테어. 어떻게 이렇게 아무것도 안 나오지? 파밍할 수 있는 데는 정말 많았는데 나오는 게 없네요. 오케이, 일단 사무실은 끝났고 아직도 볼 거 많아요. 걱정하지 마세요. 위쪽은 잠겨있죠? 네. 어? 와, 기가 막히네. 이래서 꼼꼼히 봐야 된다니까. 아이템이 어디에서 튀어나올지 몰라. 아, 라이블 하냐? 바로 장전해줘. 끝내줍니다. 아, 근데 밤이 되기 전에 랜턴을 찾아야 되는데 밤 되면 여기 파밍 못해요. 너무 어두워서. 아, 뭐 좀 나와봐. 이것이 스토커 난이도란 말인가. 갑자기 실감이 되는군. 진짜 너무 안 주는데? 나 이 썩을 놈들아 진짜 아무것도 없어? 나 땜이 아니라 그지 땜이네. 붕대. 항생제는 진짜 많이 필요해요. 한 번 걸리면 그거 치료할 때 되게 많이 소요가 돼가지고 3명이면 여유 있다. 그래, 더 가지고 다닐 필요는 없고. 바닥에 뭐 없나 잘 보시고요. 에너지바. 모든 스낵바 같은 중에서 가장 효율이 좋은 최고의 식료품입니다. 그리고 잘 가지고 다녀야 돼요. 쇠고기 육포. 라이플 타냐? 좋습니다. 짜잘짜잘하게 계속 이렇게 뭐가 나오면은. 나이스. 모자 종결 전부 다 맞췄습니다.
아니 근데 이게 이번에 새로운 아이템들이 좀 많이 추가가 됐다며. 그러면 모자도 종결이 바뀌지 않았을까? 라는 기대를 한번 해봅니다. 여기 금고가 있네요. 여기에서 좋은 거 줄 확률 꽤 높아요. 기대를 하고 한번 열어봅시다. 한 번에 열자. 한 번에 침착하게 천천히 살살 살살 계속! 어? 30 또 아니고 29였네. 와. 아! 아! 오! 나왔다. 나와 버렸죠? 신발 종결까지는 아닌데 상급 아이템. 지금 내구도가 50%여서 약간 능력을 제대로 발휘 못 하고 있지만 제가 이따가 빤딱빤딱하게 수리를 해줄 겁니다. 아, 랜턴이 나와야 되는데. 내 머리가 반짝이니까 랜턴 따위 필요 없다고? 건방진 것. 나는 늙어 죽을 때까지 탈모는 안 올걸? 내 유전자가 말해주고 있어. 우리 아버지가 탈모가 아니거든. 걱정하지 마라. 비상용 스테로이드와 진통제가 바닥에 떨어져 있네요? 어? 랜턴. 근데 랜턴은 지금 내구도가 24잖아. 굉장히 낮단 말이야. 이런 것들은 내구도가 딱히 필요가 없어요. 자, 어디 랜턴을 들고 좀 밝게 살아볼까? 짠. 아우, 밝아요 밝아요. 비상용 스테로이드 하나면 되지 않나? 무게 얼마 안 하니까 하나만 더 들고 가자. 지금 기름이 많아서 원래는 막 안 써요. 그러는데 지금 기름이 되게 많단 말이에요. 이거 잠깐 내려놓고 랜턴에다가 급유를 해서 싹 넣어주면은 무게 정리도 되고. 이걸 왜 내려놓냐면 이 커다란 기름통을 갖고 있을 경우에 이 커다란 기름통에 있는 기름을 먼저 넣어요. 귀찮아 빠진 주인공은 이런 랜턴 연료병에 들어있는 기름을 나중에 씁니다. 근데 이 병은 기름이 적을수록 무게 효율이 안 좋습니다. 자, 보세요. 0.25L 들어있잖아요. 근데 무게가 0.31이잖아요. 근데 얘는 1.93L 들어있잖아. 기름이 더 많이 들어있잖아. 근데 무게가 1.65kg란 말이야. 그래서 얘는 무게 효율이 괜찮은데 얘는 기름이 무겁습니다. 병 무게가 따로 있는 거죠. 그래서 통을 내려놓고 병에 있는 기름을 쓰시는 게 좋아요. 여기 원래 늑대 젠데고 그랬었는데 이제 아예 안 나오나? 와, 이거 빛 효과 쩐다. 원래 이렇게 좋았었나? 뭔가 되게 딴 게임 하는 것 같아. 그래픽이 왜 이렇게 좋아? 덜렁다크가 원래 그래픽이 좀 조악한 맛으로 했었던 것 같은데 되게 많이 좋아졌어. 이제 무거워요. 확실히 무거워서 지금 이동 속도가 많이 느려졌어요. 무게가 오바되면은 들 수는 있지만 이동 속도가 굉장히 느려지고 멀쩡도가 많이 깎입니다. 칼로리도 많이 소모되고요. 좋을 게 없어요. 그래서 가볍게 들거나 무게의 상한선을 올리거나. 상한선을 올리는 방법은 가방 같은 거를 새롭게 매면 됩니다. 무게 한도를 늘려주는 아이템이 몇 개 있어요. 여기 주변에 널브러져 있는 그냥 평범한 초록색 백팩 말고. 야, 근데 지금 너무 무겁고 너무 피곤하다. 여기서 자야겠다. 오늘 하룻밤은 여기서 묵고 가겠습니다. 안전하게. 만약에 이제 내가 자고 있는 한밤중에 전기가 들어올 수 있잖아요. 그래서 스파크가 튀는 위치에서 자면은 죽을 수 있거든요. 안전하게 여기에서 바로 여기 앞에서 불을 좀 붙여주고. 책이 없네. 책 좀 하나 들고 다닐걸. 책이 불이 진짜 잘 붙지만 문제는 무거워요. 책이 좀 무거운 편이어서 잘 안 들고 다닙니다 제가. 이런 스바라시. 책 들고 다닐걸. 아까 바닥에 책이 있었던 것 같다고? 아씨, 야 그냥 책 집어. 도저히 안 되겠다. 팔이 안 다. 아, 돌아서. 아, 귀찮게 하네 진짜. 책 80%. 불을 왜 피냐고? 그냥 따뜻하게 자려고? 아니 미쳤나봐요 게임. 80%라며 이 쓰레기야. 이번에 실패하면 바로 게임 끄고 복권 긁으러 갑니다. 아, 이게 붙어버리네. 아, 방송 쉴 수 있었는데 까비. 자, 연료를 넣어줍시다. 지금 일단 장작을 제가 너무 많이 들고 있어요. 그래서 무거워가지고 이런 때에 좀 쓰면 좋지 않을까. 그리고 틈틈이 불을 많이 붙여줘야 돼요. 책을 읽어서 올리는 방법도 있기는 하지만 그래야 이제 불 숙련도가 오르거든요. 아직 해가 중천이란 말이야. 그러니까 한 3시간만 자자. 자고 일어나서 책을 읽으면서 밤을 맞이할게요. 어! 그래, 무게 한도를 올릴 수 있는 가장 쉽고 좋은 방법. 든든함. 71시간 동안 허기를 느끼지 않았을 경우에, 그러니까 배고픔 수치가 바닥이 나지 않을 경우에 든든함을 느끼고 이러면 무게 한도가 5kg 늘어납니다.
조금 더 들 수 있어요. 그래서 35km가 최고 상한선이 돼버리는데 제가 지금 피곤한 상태여서 31km가 상한선으로 되어 있네요. 어쨌든 우리는 지금 좀 멀쩡하고 아직 낮이기 때문에 책을 읽어줍시다. 4시간을 내리 읽어볼게요. 자, 2시간밖에 못 읽었네요. 밤이 돼서 너무 어두워져서 그러니까 자자 이제. 자, 상한선이 35로 바뀌었고 그래서 지금 무게가 여유가 좀 생겼죠. 이 주변에도 아이템들이 있을 수 있어요. 아이템이 없는 곳은 없습니다. 어디든 다 있을 수 있기 때문에 꼼꼼히 살펴봐야 돼요. 어? 뭐야 이거 처음 보는 아이템이 있어요. 새로 나온 총인가? 이게 더 좋은가? 낡은 3030형 라이플로 에폭시를 바르고 덕트 테이프를 둘러 수리했습니다. 외관은 형편없어 보이지만 화력은 굉장합니다. 그레이트 베어섬의 다양한 산업 현장과 발전소에 요긴하게 사용되었습니다. 낡았지만 치명적입니다. 주인을 꼭 닮았네요. 오, 이번 DLC로 나온 신규 총인데 이게 좋냐? 이게 좋냐? 일단 총알은 같은 걸 쓰네요. 뭐가 더 좋을까? 아, 궁금하다. 일단 이거를 총알을 빼내고 여기에 다 넣어보자. 오, 뭔가 약간 되게 클래식하게 생겼네요. 아이, 거북이를 삶아 먹었나? 왜 이렇게 느려 장전? 무게가 이게 4kg고 이게 3kg예요. 나머지 무게는 총알 무게고 일단 무게는 이게 더 가볍네요. 아, 되게 궁금하다. 데미지가 더 강력한 대신에 뭐 이렇게 잘 부서지나? 내구도가 확실히 안 좋을 것 같기는 해. 써보지 않는 이상 모르겠지만 강력하다고 설명에 써있는 거 보니까 데미지가 확실히 더 높지 않을까. 자, 더 지하로 갑시다. 원래 시체가 여기에 앉아있었는데 위치가 바뀌었어요. 계단에서 마치 굴러떨어진 것 같이 모형이 바뀌었네요. 뭐 이렇게 주변 둘러보다가 놀랐다는 사람들이 너무 많았나? 피드백에? 문 옆에 바로 있으니까 좀 놀랬을지도. 어? 방 한 모은 내가 지금 종결템을 갖고 있어서. 어? 아닌가? 이게 더 따뜻한가? 이게 더 따뜻한 것 같은데? 내구도가 이게 더 낮은데 방풍이 더 올라가잖아. 이게 종결이었냐? 아, 맞다. 내복으론 이게 종결이다. 이게 바깥에만 입을 수 있거든요. 어, 이거 봐봐. 이거 누르니까 이게 없어졌잖아. 제 목록이. 안에는 방한모가 더 따뜻해요. 바로 수리해주고 이제 머리 쪽은 끝났습니다. 벗고 입고. 야, 강도루. 그쵸, 1부에서도 저희가 이런 룩을 고수했었죠. 아주 든든합니다. 커피통 나이스. 커피통으로 한 5잔 정도의 커피를 뽑아낼 수 있어요. 커피는 이제 피곤할 때 마시면 기운이 조금 나게 해주는 굉장히 소중한 아이템입니다. 당연히 수분도 채워주고요. 저희가 아까 먹었던 열쇠를 사용할 수 있을 것 같은 예상 위치가 지금 점점 가까워지고 있습니다. 창문이 깨진 곳 아래에 대량의 MRE가 있다고 했잖아요. 창문이 깨진 곳은 거기 한 군데밖에 없거든요. 가장 깊은 지하에 댐 길의 끝에 있거든? 어? 조잡한 도구 대신에 좋은 도구, 고급 수리 키트라고 해석을 할 수 있는데 여기서 그냥 좋은 도구라고 되어 있으니까 일단 조잡한 도구로 버립시다. 이거의 상위 버전이 이겁니다. 아, 그리고 부러진 화살 이런 거는 바로 분해해줘서 무게를 줄이고 필요한 아이템들만 가져가면 됩니다. 이런 거는 쓸 수가 없는 아이템들인데 바로 분해를 해서 화살촉만 가져가면 돼요. 까마귀 깃털이야. 이거 만들려면은 되게 많은 고생을 해야 되거든요? 근데 이제 부서진 화살을 통해서 파밍을 할 수가 있어요. 만드는 과정을 생략하는 거죠. 이것만 있으면 화살을 다시 금방 만들 수 있습니다. 물론 지금 당장은 안 되고. 여기에요. 창문 깨진 곳 바로 아래. 아래? 아래? 야! 이건가 봐! 야, 이건가 봐! 어떡하지? 이건가 봐! 야, 대박! I wonder who owns this stuff. 와, 하나, 둘, 셋! 아, 미쳤어. 이게 식료품 중에서 가장 칼로리를 많이 보유하고 있는 최고의 영양식 군용 휴대식량 MRE입니다. 와, 이게 무려 3개나? 미쳤다, 미쳤다. 우리 이제 뭐 식량 걱정이 없어요.
와, 이게 이렇게 또 탁탁 맞아버리네. 우리가 댐에 먼저 왔다고 생각을 해봐. 그러면 열쇠가 없잖아. 어? 이 상자는 뭐지? 이러면서 막 이제 허튼데 막 뒤적뒤적 거리다가 여기 있고 그냥 갔을 거라고. 우리가 이불을 딱 시작하자마자 열쇠 있는 곳에 먼저 당도를 했고 이걸 다 먹잖아. 야, 진짜 기가 막힙니다. 아다리가 아주 딱딱 맞아버려. 이거 유튜브 각 뽑으라고 지금 덜렁다크가 손짓하고 있는 거거든. 여기 와, 들어와. 여기가 지금 눈이 잔뜩 쌓여 있잖아요. 이 장소를 잘 기억해 두시기 바랍니다. 저희가 이 반대편으로 갈 겁니다. 이제 이 문을 기억하지 말고 저길 기억하세요. 깨진 창문. 자, 이제 돌아가서 중간쯤에 열리는 문이 하나가 있어요. 바로 여기. 자, 나가요. 문제는 여기서 나가면 다시 못 들어가요. 저기가 나갈 수만 있는 곳이어서 막 마우스를 연타하고 있는데 안 들어가집니다. 그래서 아까 말씀드렸던 그 장소를 어떻게 가느냐. 이 댐! 댐의 이 좁은 굉장히 위험천만하게 생긴 길을 이렇게 이렇게 걷어가면 됩니다. 어어어 무서워. 우와, 진짜 무섭다. 원래 여기 사슴 시체 있지 않아요? 여기 있네. 위치가 좀 바뀌었네. 사슴을 해체를 해갈까? 0.9km. 그래, 가져가자. 1시간 7분? 지금 날씨가 그렇게 춥지 않기 때문에 충분히 파밍을 해갈 수 있는 상태예요. 왜 이렇게 까마귀 소리가 많이 들리는 거야? 시끄러워 죽겠네. 자, 그리고 여기를 눈 쌓인 곳을 이렇게 올라가면은 아까 우리가 문 부서져서 이렇게 눈이 보였던 그 문이 바로 이 문입니다. 아까 우리가 봤던 문이랑은 좀 외형이 다르게 생겼는데 몰라요. 그건 제작진한테 따지시고. 낚시도구 나이스. 그리고 여기가 지금 눈이 잔뜩 쌓여 있잖아. 그래서 이 눈을 타고 올라와서 여길 들어갈 수 있어요. 그럼 이렇게 넘어온 겁니다. 아까 제가 기억하라고 했던 부서진 창문, 그곳이 바로 여기고 그냥 여러분들한테 알려드리려고 보여드린 거예요. 갓댐의 파밍이 끝났습니다. 이제 행복한 호수를 떠나야 될까요? 고민을 좀 해봅시다. 얼추 파밍을 끝내기는 했는데 아직 볼 곳이 솔직히 엄청 많거든요. 행복한 계곡으로 가기엔 좀 위험도가 있고 차라리 고속도로를 갑시다. 뭐 이렇게 말하면은 잘 모르시겠죠. 난이도가 좀 낮은 곳으로 갈 거예요. 마을이 고속도로지 되게 마을이 잘 형성돼 있거든요. 자, 이 내장과 벗긴 가죽 이런 거를 실내에 버려놓으면은 건조가 되기 시작합니다. 건조가 다 되면은 이 바로 옆 작업대에서 저희가 굉장히 유용하게 쓸 수 있는 아이템을 만들 수 있어요. 방금은 사슴 가죽을 벗겼기 때문에 사슴 가죽 부츠와 가죽 바지 이런 것들을 만들 수 있네요. 뭐야 이건? 임시 아이젠이라는 게 생겼어. 건조시킨 가죽과 고철 4개면 만들 수 있다고? 이렇게 좋은 거를? 아이젠이 무슨 역할을 하냐면 빙판에서 안 미끄러지는 역할을 하고, 아까 로프를 잠깐 탔었잖아요. 그럴 때 이제 피로도가 덜 깎이게 하는 그런 역할을 해줍니다. 꽤 좋습니다. 이게 얼음 위에서 컨트롤을 하면 살짝 컨트롤이 힘들거든요. 근데 이 접지력이 생겨요. 안정된 접지력이라는 버프가 있습니다. 아이젠을 깨면 컨트롤이 좀 빠릿빠릿하게 잘 돼요. 자, 여기에서 왼쪽, 여기 철로 따라서 이 왼쪽 가면은 고속도로가 나오는데 멀쩡도가 어느 정도 있고 아직 해가 중천이니 재정비를 하지 않고 바로 출발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갑시다. 와, 뭐야 이거 폭포 소리야? 폭포 소리 엄청 크게 들린다. 이것도 업데이트돼서 소리가 엄청 크게 나게 바뀌었나봐요. 일단 고속도로가 지금 나오는 건 아니고 고속도로가 저희의 최종 목적지고 거기 가는 길은 조금 험난합니다. 레이테어 괜히 온 것 같아. 조금 위험한데? 좀 자야 될 것 같은데? 야, 나 피곤해. 커피 있잖아요. 아, 커피 마셔볼까? 자, 이걸 마시면은 멀쩡도가 좀 올라감과 동시에 피로 감소라는 버프가 생겨서 약간 더 활발하게 움직여도 멀쩡도가 쉽게 줄어들지 않습니다. 그래도 여전히 힘든 건 마찬가지네요. 자, 제가 여기를 왜 왔냐. 이게 전복된 기차가 있어요. 여기 이렇게 쓸만한 아이템이 있을 거라는 믿음을 가지고
뒤적뒤적. 척진제 나쁘지 않습니다. 초반에 불을 잘 못 붙이잖아요. 그런데 이런 척진제를 쓰면은 아주 잘 고철 나이스. 고철 필요하죠. 근데 이게 다예요? 아니 기차 안으로 들어갈 수 있는 곳이 또 그렇지. 고철 하나 더와 여기에 제리캔 1.5리터 1.5리터 나쁘지 않은데 내가 더 많이 갖고 있기 때문에 그냥 갖다 버리고 이렇게 이제 고철은 다 모았어. 임시 아이젠을 만들 수 있는 고철은 다 모았고 가죽만 얻으면 돼. 가죽은 신발을 해체하면 나와요. 건조시킨 가죽이 필요한 거예요. 그냥 가죽이 아니라 건조시킨 가죽이라는 아이템을 얻어야 되는데 그거는 이제 보통 신발을 해체하면 얻을 수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바닥에 떨어져 있는 경우는 가끔 있는데 진짜 드물어요. 아 맞아, 장갑도 돼요. 장갑도 가죽 재질의 장갑을 해체해도 됩니다. 자 그리고 제가 지금 죽을 것 같으니까 동굴을 갑시다. 아우 느려. 아우 무거워. 아우 살려줘. 아우 나 피곤해. 뭔 소리지? 아무리 힘들어도 부들개진 못 참지. 아무리 식료품이 넘쳐 흘러도 부들개진 못 지나가지. 여기 주변에 동굴이 하나 있는 걸로 기억을 하는데 진짜 너무 느려. 나 살려주세요 진짜. 아 엄마. 달려. 여기 화살의 재료인 자작나무 가지가 있네요. 가져갑시다. 아마 이쪽 주변에 있지 않을까? 동굴이? 저게 동굴일 거야 아마. 도 아닌가? 아 야 진짜 너무 느린데? 아니 이건 왜 이렇게 느려요? 아 야 지금 역풍이구나. 아니 바람의 방향도 이게 그 이동할 때 영향을 끼치거든요. 나 지금 역풍이에요. 바람을 뚫고 가고 있어요. 옆에서 발굽 소리가 굉장히 선명하게 들리네. 우와 야 쟤네 벽 탈 수 있게 바뀌었냐? 사슴들? 원래 저런데 못 다니는데? 원래 탔었다고? 난 못 봤어. 한 번도 못 봤는데. 좋아요. 기가 막힌 곳에 동굴이 있죠. 여기 등산 로프가 있네요. 이건 좀 나중에 설명을 하겠습니다. 아 여기 음식도 많아요. 자 오늘 하루는 여기에서 야영을 합시다. 여기 앉아서 책을 좀 읽고 2시간 깔끔하게 딱 읽고 기절하면 되겠다. 아 피곤해. 아 오케이 자자 이제. 자 이걸 방벽 삼아서 따뜻하게 자는 거예요. 자 자고 일어났습니다. 지금 딱 체감 온도가 0도예요 정말 기가 막히게. 조금만 더 추워졌으면 전 죽었을 수도 있습니다. 무게를 줄여야 되기 때문에 통조림료가 좀 무겁습니다. 물 같은 거에 비해서 조금 무겁기 때문에 빨리 먹어 치워버립시다. 이런 탄산수 같은 것들 그리고 캔을 버려주고. 야 근데 나 뭘 그렇게 많이 들었다고 이렇게 무거워? 그래 숯돌 버려. 성광탄 버려. 이제 필요 없어. 무게 정리를 좀 합시다. 바느질 키트도 버리고. 아 고철이 무겁네 역시. 아 이 휴대식량도 은근히 무게 많이 먹어. 부들개지 개무거워. 뭐야 왜 이렇게 무거워. 이거 다 버려. 현금 뭐야 필요 없는 거 바로 갖다 버려주고. 아니 그래도 아직 35kg가 안 된다고? 아니 저 뭘 버려야 되지? 이거 버리자. 됐다. 자 34.93. 내가 왜 무게를 이렇게 굳이 지금 맞추려고 하냐면 개춥네. 책이나 더 읽자. 아 책을 다 읽고 버리면 되겠네. 책 열심히 읽어줘요. 2시간 정도 더 읽어줘요. 날씨가 따뜻해져야 되니까. 됐어요. 오 라이플 무기 숙련도가 올랐군요. 자 제가 왜 지금 무게를 아득바득 맞췄냐면 여기에 등산 로프가 있기 때문입니다. 이 등산 로프로 뭘 할 수 있냐면 여기 쭉 가다 보면은 자 저기 보여? 저 돌부리? 저 우뚝 솟아있는 크고 아름다운 돌부리 있잖아. 바로 이겁니다. 여기에다가 로프를 바로 쓸 수 있어요. 자, 설치를 해주면 이 아래로 내려갈 수 있습니다. 네. 아우 나 떨어지는 줄 알았네. 아우 놀래라. 아우 씨. 아 무서웠어. 자 내려갈게요. 지금 바로 내려가겠습니다. 시간이 별로 없어서. 여기가 엄청 밑으로 내려가야 됩니다. 엄청 많이 밑으로 내려가야 되는데 이제 여기 올라오는 게 쉽지가 않아요. 이게 아마 1부 한 3, 4편에 나오는 장면일 겁니다. 이렇게 등산하는 그런 썸네일이 하나 있어요. 그게 바로 이 장면이고. 자 내려와서 여기 전복돼 있는 기차에 굉장히 유용한 아이템이 있습니다.
어차피 여기로 다시 안 올 거기 때문에 지금 지나가는 김에 보고 갈게요. 리볼버 타냐? 고급탕탕탕! 고급탕탕탕은 총 15시간을 숙련할 수 있는 굉장히 숙련자용 책입니다. 15시간이 아니라 25시간이에요? 와우, 숙련도 엄청 올릴 수 있어요. 어? 이거 가죽인데? 가죽 챙깁시다. 가죽 챙기고 또 뭐 없어? 어 이상하다, 여기 원래 조명탄이 있어야 되는데, 조명탄 총, 조명탄 상자가 있어야 되는데 그게 또 아이템 위치가 바뀌었나 봅니다. 자 일단 저희가 상한선이 지금 넘어버렸잖아요. 그래서 여기서 좀 재정비를 하고 갈 거예요. 또 여기 쭉 가다 보면은 쭉 가다 보면 여기 동굴이 하나가 있거든요? 여기 있다. 아 깜짝이야. 아우 여기 깜짝 놀라는 게 많아. 네 여기서 좀 재정비를 하고 갈게요. 오 마침 침대도 마련이 돼 있네요. 되게 좋다. 정말 놀랍게도 이게 침대입니다. 대낮이어서 뭔가 좀 하기가 애매한데 일단 책을 읽자. 책을 읽어서 체온도 올리고 버려. 음식도 좀 먹고 이제 이걸 뜯을 때다. 야 짝짝 오른다! 와 그렇게 배고픈 상태였는데 이거 다 먹고도 아직 남았어. 미쳤다 미쳤어 진짜. 자 그 다음에 애매하거든요? 지금 밤이 되기 전에 여기에서 좀 자고 멀쩡도를 올린 다음에 올라가기에는 너무 애매해요. 그러니까 아예 포기를 하고 오늘은 안 올라간다 라고 생각을 하고 책을 읽어주겠습니다. 이게 시간 관리를 진짜 잘해야 돼요. 아. 오우야 날씨 왜 이래? 무슨 일이야? 이거 어떻게 된 거야? 미쳤나봐. 자, 밤이네요. 지금 딱 12시간 자면 진짜 딱 맞거든요. 기가 막히거든요, 설계가. 어? 왜?